전산의 공식 후원 은행, 수협 은행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통장으로 국가대표 전산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수협 은행 통장에 적립한다는 의미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국가대표 선수단 공식 후원은행 수협은행 이주영 은행장님께서 격려금을 선수단 대표 이기웅 선수 단장님께 전달을 해주셨고요. 응원 메시지는 선수 대표 우리 또 이용재 선수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대한민국의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을 위해서 선전을 기원하는데요. 자, 격려금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담아서, 앞서도 하늘 아래도 이 태극기가 펄럭이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길. 존경하는 김항식 국무총리, 지내는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먼저 제16회 광주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빛내주신 김항식 국무총리님, 윤천 문화체육부장관님, 그리고 내개인 체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0억 아시아인들의 스포츠 대축제인 제16회 광주 아시아 경기대회가 이웃나라 중국에서 12일부터 대장정의 막을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많은 국민들 성원 속에서 제16회 광주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백단식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번 광주 아시안게임에서 4회 연속 종합 2위를 목표로 그동안 훈련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이제 온 국민 앞에 그 결과를 보여줄 때입니다. 이기웅 단장님을 중심으로 한 선수단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자긍심으로 그동안 준비한 기량을 후회 없이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경기에서는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을 발휘하고 경기 외적으로는 민간 외교관으로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모범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대회 기간 동안 안전과 건강에 특히 유념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빛내주신 김항식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선수단 영혼의 필승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항식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내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과 체육가족 여러분, 먼저 제16회 광주 아시아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의 장도를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빛내주신 김항식 총리님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내일 귀빈 여러분, 그리고 체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선수 단장이라는 대임을 맡겨주신 대한체육회 박용성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아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제16회 광주 아시아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은 오늘 결단식을 통해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다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번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그동안 이곳 대륙 선수촌을 비롯한 종목별 훈련장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해 왔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1013명의 임원과 선수 모두는 매 경기마다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하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목표로 한 종합 2위를 기필코 달성하여 어려운 현실에도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지원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스포츠 선진국으로서의 모범을 보일 것이며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선수단이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수단의 장로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성과를 갖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다시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선수단 결단식입니다. 금메달 65개 이상을 획득해서 일본을 제치고 종합 2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잘 싸워야 돼요. 선수들의 경우가 어떤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수들은 그동안에 훈련해온 기량을 충분히 발휘만 한다면 충분히 2위는 달성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2위를 함으로써 방콕 대 이후로 4연속 2위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동수풍이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글쎄 뭐 다른 더 잘한 선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선수가 나와서 그래도 이제 어떤 선수 대 아는 선수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수권에서 좀 부진하면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컨디션이 어떤지 좀 얘기해 주시죠. 아시안게임만 빼놓고 다 하셨잖아요. 더 욕심이 날 것 같은데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가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정말 하면 좋겠고 하게 되면은 그랜드슬램 달성을 하게 되면 저보다 다른 분들은 땅을 많이 바라시는데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어떤 게임이든지 이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지만 이게 또 제 마음처럼 안 되고 하니까 도전한다는 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사랑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잘한 선수들에게는 축하의 박수를 쳐주시고 좀 아쉬움이 남은 선수들에게는 덕분에 격려의 박수를 좀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의를 뭐 불드린 게 뭐 이유가 있나요? 네. 언제 불드렸어요? 불드렸어요. 뭐 불드린 이유가 있습니까? 그 지금 광저우에서 마이클 볼 코치가 뭐 인터뷰 기자회견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을 아마 끝났을지 모르는데 이번 호주 전원에서 어떤 효과를 받을지 모르겠어요. 효과를 위해서 어떤 거냐면 좀더 열심히 훈련하기 위해서 한달 3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갖고 새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준비를 해서 좀 훈련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네 종목 기준이 맞죠? 예. 어떤 정보에 가장 몇점 주시나요? 라인 맞죠. 원한 정국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정국이나
전과의 대결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과의 대결은 기술적으로 뭐 좀 좋아진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로